전국에 면접을 앞두고 계신 민민민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크리에이터 민우입니다. 제가 이제 면접 포인트 강좌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강의한다라는 그런 포스에서 면접까지도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청이 많았어요. 민우이 발표하고 면접 못하겠어. 이런 포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면접 꿀팁은 뭐며 그것을 갖다가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을 나눠서 분석을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제 면접 양력을 보여드려서 저 녀석 진짜 면접 잘하는 거 맞음? 네, 데이터상으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Let's get it, man. 자, 이게 바로 메네우스 면접 불패 신화 양력인데요. 자, 보시면 첫 번째 뭐겠습니까? 외대부고 입학 면접 합격. 그러니까 막말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외대부고를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이때 면접이 첫 번째 면접이 있었고요. 두 번째 면접이 있었습니다. 근데 첫 번째 면접이 CNN 영상 그걸 보여주면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시험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도 못 들었어요. 그때 당시 영어를 오지게 못해가지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나오고 시부레 했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으나 제가 2차 때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완벽하게 입학 면접 뚫어낼 수 있었고요. 자, 두 번째 가겠습니다. 외대부고 동아리 면접 5개. 이게 뭔 개소리냐면 학생부 공개 컨텐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마크말로 정치외교 동아리 한글 토론트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? 방송 댄스 동아리. 자, 그거는 일반적인 면접과는 다른 그런 댄스 면접이었기 때문에 지우고 봉사 두 개 면접을 갔다가 모두 합격해서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5개 들었고요. 재수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세 번째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면접까지도 합격을 했습니다. 네 번째, 유튜브 채널 Audience 지원 면접 합격이라고 지금 이제 카메라 뒤에 서 계신 PD님이 저를 봤는데 바로 그냥 찢어버렸죠. 바로 싸닥션 때리고 저한테 라고 지랄 연병 댄스를 하게끔 할 수 있었던 제 면접 말빨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바로 면접 꿀팁을 갖다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, man. 외적 측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외적 측면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형식적 측면. 자, 일단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눈빛입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.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첫 등장이라고 첫 등장 몇 초 안에 거의 최종 선발자가 정해져 버린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을 정도로 면접에서는 첫 등장이 상당히 중요해. 그런데 그 첫 등장에서 과연 심사위원들은 과연 무엇을 보냐는 거야. 눈빛이에요. 그 첫 등장에서 너의 눈빛을 보는 거야. 눈빛이 그럼 어떻게 떠야 되죠? 이글이글 해야 돼. 보이고 있니? 이글이글 해야 돼. 아, 이글이글 타오르는 느낌. 타올라야 돼. 마치 그 대학 그 회사에 안 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겠다는 각오가 필요해. 그렇게 간절해야 하거든. 간절함. 눈빛 뭐다? 간절함. 그 눈빛으로 간절함이라는 감정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눈빛 조절 좀 잘하시고 이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, 개인적으로. 두 번째 뭐겠습니까? Eye contact. 심사위원분들이 한 두세 명 있는 면접이 많죠.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때 Eye contact 좀 해주세요. 아이컨택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. 왜? 왜? 왜 그러냐면 자신감이야. 아이컨택 뭐다? 자신감. 아이컨택 뭐다? 자신감. 아이컨택 뭐다? 자신감. 아이컨택 뭐다? 자신감. 자신감이다 이런 말씀 드린 거죠. 눈을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정책가가 갖출 자질을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들어줘. 왜 그러냐면 그 생각에 진심이 없기 때문이야. 그 생각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야. 그 생각이 진짜 네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 혹은 생각 혹은 가치관인지가 느껴지질 않아 상대방한테. 너는 알겠지. 너는 그냥 그 당일날 긴장됐을 뿐인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. 그렇게 생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. 그러니까 제발 아이컨택 좀 하세요. 아이컨택으로 드러내고 싶은 감정선은 뭐다? 자신감.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외적 측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, man.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측면입니다. 내용적 측면이죠. 내용적 측면. 과연 이제 면접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되는가? 이런 식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첫 번째, 상대방이 원하는 건 말하기. 굉장히 좀 흔한 말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쓰겠습니다. 왜? 워낙 중요해! 너무 중요합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는 그 회사가 너에게 줄 업무와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해야겠고 대학은 뭐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수학할, 여러분들이 갈고 닦을 학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겠죠. 본질을 파악하란 말이야. 왜? 왜? 그러니까 왜 너가 거기 들어가고 싶은지 상대방이 과연 너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야 면접의 내용적 측면에서 약간 승산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야. 학문 얘기해야 돼. 대학교 면접에서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된다. 그것과 관련이 있어야 돼. 그거를 듣고 싶어 하거든 그 사람들은.
자, 그러면 원하는 건 말하는 건 아니겠는데 어떻게 말해? How? 어떻게 말해? 두 갈씩, 미갈씩. 미갈씩은 살짝 가로칠게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두 갈씩. 초장에 박자를 내야 돼. 첫 등장이 가장 중요한 면접에서의 순간이라면 가장 중요한 발언은 바로 맨 앞에 꽂힙니다.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대답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심 문장이 네 입에서 첫 번째로 머리두 바로 직방으로 박혀야 돼. 어떻게? 명사나 명사구. 뭔 소리야? 키워드로. 행정의 본질은 뭐라 생각하나? 공무원의 윤리성이라 생각합니다. 바로 질러줘야 돼. 바로 질러주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 들어가야 돼. 사람이 사실은 얘기를 들을 때 너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많은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하기 좀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기억에 남는 거는 네가 두 갈씩으로 처음에 질러버린 그 워딩이야. 그 워딩, 그 명사고 그 키워드가 처음에 심사위원의 뇌리 속에 박힐 수밖에 없어. 그런데 만약에 너가 너무 뭐하고 있는 긴장한 상태야. 그러니까 긴장을 한다라면 나중이라도 마지막에 얘기를 끝내는 그 타이밍에 미갈식으로라도 그래서 저는 행정의 본질이 공무원의 윤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. 다시 두 갈식이 최고로 중요하고 만약 이것을 못 지켰다라면 미갈식으로라도 마무리를 해줘라 라는 부분입니다. Let's get it, man. 내가 봤을 땐 댓글도 예상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. 그냥 네가 말 잘하는 거야. 내 말솜씨가 별로라고 해서 첫 인상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기본적인 말솜씨보다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말 못하면 대학 못 가니? 말 못하면 원하는 회사 못 들어가? 절대 그럴 수 없어. 자, 이렇게 해서 면접 꿀팁까지 전수를 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. 여러분들 면접에 이어서 뭐 발표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좀 고민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강의화 시켜서 설명을 박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크리에이터 민호였습니다. 미안해요 그대를 아프게 했어.